세계 요리 대회에서도 입상하셨다고. 뭐 스펙이 하나씩 있어줘야. 수염 식혜 편도 저희 탕수육 때 나와가지고 보시면 다 예약이라서 예약 안 하고서는 볶음토는 식사 못해요. 기름이 한 200도 되는데 아 그냥 뜨겁다 하고 일하는 거예요. 참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기름이 튀었다고 요리를 놓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 요리는 못 나가잖아요.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마흔이에요. 아, 마흔 살이시라고요? 네. 왜 동화 소리 많이 들으시나요? 약간. 그죠. 오픈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맛집으로 평정하신 거예요? 평정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히. 처음부터 잘 됐어요? 아니요. 처음에 장사가 정말 안 돼가지고 손님들 오셔가지고 뭐 짜장면이 없냐, 단무지가 없냐, 그냥 왔다 나가신 분들도 많고. 아, 여긴 짜장면은 안 팔아요? 술이랑 중식이랑 같이 어울리는 주점 포차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중식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불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불기둥이요?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둘이 막 이리 올라와요. 네. 그런 거 하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중식을. 호텔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네네. 그럼 호텔이면은 그냥 좀 안정적인 보수와 이런. 네, 연봉도 괜찮았고. 네. 40시간 근무에 주 5일에 연차에 공휴에 뭐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연차가 차면은 급여가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때려친 거예요? 아니, 이건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냥 500만원짜리 인생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 하네요. 가성비적으로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세트가 3가지에 35,000원이거든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중식당 가면은 깐풍기 하나에 3만원 막 이래가지고 그치. 이만한 접시에 나오잖아요. 예. 술 같은 거 먹으면은 질려가지고 이제 안 먹게 되거든요.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중식 술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장점을 뽑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어요, 기간이?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직원도 월급도 못 줘가지고. 밀수 아세요? 예. 거기서 이제 빌려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그랬어요. 차 처음에 이 정도 차는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6-7천 정도 있어요. 6-7천이 여름 보양식 메뉴가 네, 따로 있던데요? 네, 그게 네. 이제 풍천 장어, 고창에서 올라오는 건데. 장어 한 마리에 한 2만원에요, 한 마리에요. 진짜 2만원 거. 직판장에서 바로 택배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쓰는데 손님들이 잘 몰라줘가지고 아주 속상합니다, 저희. 아, 손님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몰라줘야지. 네, 몰라줘. 저희가 정말. 이게 한 마리가 길이가. 원래 중식당에서 장어도 파나요? 조리를 잘 할 줄 모르시죠? 근데 저희는 이제 호텔 그 중식당에서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많이 배웠죠. 이제 뭐 대기업 회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회장님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서 드리고 뭐. 혹시 조금이라도 맛없으면 뭐 후사를 준다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같이 인자하신가요? 네, 인자하시고 뭐 봉투도 막 주시고. 이게 호텔 셰프 하면은 되게 있어 보여요. 그 겉에서 보기엔 엄청 있어 보여요. 네. 안에 실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힘들고. 남들 밥 먹을 때 못 먹고, 쉴 때 못 쉬고, 놀 때 못 놀고. 근데 거기에 비해 보상이 적으니까 신라나 네. 뭐 롯데나 하나나 뭐 이런 호텔들 보면은 급여가 그렇게 정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퇴사하시고 최대 매출이 언제였어요? 연 매출로 한 5억 정도. 코로나 때는 거의 뭐 그냥 1년 정도 수입 없었어요. 그 아이도 있으신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집까지 올라가지고. 아, 다행히. 잠깐만. 아파 집까지 올라가고. 묘하게 재밌네요. 아니, 오픈 하자마자 이렇게 밀려오시네요. 보시면 다 예약이라서 예약 안 하고서는 볶음토는 식사 못해요. 가장 잘 나가는 메뉴들이 뭐예요? 고객님들 한 90% 이상이 이 세 가지 선택 세트 요리를 드시는데 제가 손님을 먹어도 잘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오면은 손님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35,000원 냈는데 딸랑 뭐 누룽지탕 하나 줬다 그러면 먹다 질리거든요. 저는 그래요. 가장 반응이 좋은 베스트 3를 뽑자면 자신 있는. 대부분 새우를 많이 드세요. 새우가 제일 비싸거든요. 새우가 제일 비싸가지고. 새우가 잘 나가요. 네, 새우 많이 나가는데 새우가 정말 비싸요. 제일 큰 거 써가지고. 주문 뭐 들어왔어요? 양장피, 칠리새우, 백짬뽕. 중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양장피, 칠리새우, 새우요?
아, 비싼 거 보이네. 그리고 세계 요리 대회에서도 입상하셨다고. 또 스펙이 하나씩 있어 줘야 밖에 나왔을 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희 또 수염식회 편도 저희 탕수육 때 나와가지고 홍콩 미슐랭 3스타 콜라보레이션 많이 해가지고 밤새도 작업하고 요리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배웠어요. 그게 자양들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아마 계절 메뉴 이런 거 잘 안 하실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막 힘들고 해가지고 안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일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좀 지겹잖아요. 새로운 거 시즌별로 찾아가지고 하는 재미도 있고. 이건 뭐예요? 백목이버섯이라고 네. 저희는 건식자재를 좀 많이 씁니다. 건식자재가 좋은 게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햇빛에 말리다 보면은 방화성 작용을 해서 네. 영양분을 되게 많이 응축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불려서 사용하면은 맛이 요리에 되게 많이 우러나서 향이 되게 좋습니다. 건식자재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대부분 다 그런 이유. 네. 요리 잘하면은 예. 이성의 마음 얻기에도 좀 수월하지 않아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으니까. 아, 생각보다 없나요? 아니 집에서도 요리를 하신다고.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남이 한 걸 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요리를 하는데 못하세요? 아 솔직히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그럼 아이들도 아빠가 해준 요리를 더 좋아하나요? 네 아빠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래서 제가 뭐 곰탕도 끓이고 뭐. 아, 중식만 잘하시는 게 아니네요. 아 저 한식당에도 좀 근무를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원래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딴 네. 거는 다 막 60점 맞는데 가정만 100점을 맞는 거예요. 요리 실습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냥 요리하고는 보여달라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조기 교육이네요. 성실하게 다니지 않았어요 사실. 뭐. 대학교 때도 호텔 조리과 나왔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음식점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취업을 해버려가지고 호텔로 실전에서 그냥 막 하는 걸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럼 지금 종합 거의 몇 년 차세요?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식에 가장 어울리는 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량 연태죠, 연태. 연태랑 찡따오 맥주랑 딱 3대1로 말아가지고 한 잔 딱 제끼면 말아요? 아주 기가 막히고 한 10잔 드시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혀가 꼬여요. 아무튼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고객님들의 니즈를 딱 정확히 네.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술안주도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 요리가 되게 빨리 나와요. 벌써 다 끝난 거예요? 네, 양자 끝났습니다. 요리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시는데요? 집중해야 돼가지고 이게 불이 세가지고 한 타이밍에 놓치면 네. 맛도 틀리고 타고. 아, 그게 한 끗 차이에요? 네 정말 한 2-3초 내로 딱 해서 육수 안 넣고 막 하면 다 타요. 되게 집중해야 돼요. 이 불이 엄청 세요 정말. 어느 정도 세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밟는다나요? 그런 거 아니죠? 이 정도 불이 세요 이게. 우와. 물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집중 안 하고 요리하면 다 태워먹고 양식이나 한식에 비해 네. 이게 좀 심해요 중식이. 아무래도 중식을 네. 창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중식을 배우는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어려워요. 네. 저희같이 이렇게 호텔이나 전문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일반 이렇게 나와서 배우는 게 쉽진 않아요. 다른 데는 식사 전문인데 저희는 요리만 딱 하기 때문에 그 요리 다 이렇게 배우기가 쉽진 않은데 저희가 다 또 소스화를 시켜놔가지고 누가 와도 만들 수 있게 해놨어요. 다 소스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이것만 한국자 넣어 이렇게. 아예 체계적으로 네, 이제 뭐 2호점 3호점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나 배우고 싶어 나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겨드랑이에 땀띠 나고 팬티 다 젖을 정도로 가고 있으면은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노력해서 잘 거 배워가면은 기분 좋은 거고 못 뺏어가면 안타까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한 지금 몇 호점까지 한번 상상으로 그려봤어요? 내 깜냥은 딱 3호점이 끝이에요. 궁금한 게 사장님께서 집에서 하실 때 네. 똑같은 맛이 나요? 아니면 화력들이 안 나요? 안 나는데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그만 후라이팬을 쓰고 웍질을 하면 집에서 연기가 나요. 애들이 기침을 하죠. 그리고 와이프가 나와요. 뭐 하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와, 사장님 진짜 계속 들어오시네요. 네. 다리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 있어요? 어여쁜 여자분들 오셔가지고 막 드시고 딱 이러고 가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돌아버리겠네. 네. 이게 기억 남는 거냐면 이쁜 여자가 기억 남는 거야. 이거요. 그렇죠? 이거죠. 진진이라고 아세요? 네 알아요. 미슐랭 뭐 이렇게 네. 받은 걸로 아는데 거기보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때가 제일 가장 뜻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돈을 벌던 못 벌던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원래 이게 주방장 군기가 정말 세다고 하는데 맞나요? 불, 칼, 기름
뜨거운 기름이 있다 보니까 기강이 좀 많이 서 있죠, 아무래도. 직원분이세요? 네, 직원분이고요. 셰프님께서 해주신 요리를 딱 드셔보셨을 때 네. 어떠셨나요? 다른 데서 먹었던 것보다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장구요? 그게 좋아요? 그게 최선이야? 새우도 엄청 큰 거만 쓰신다고 들었어요. 원재료 값이 상승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감안하고 이왕이면 더 좋은 재료로 손님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재료비는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메뉴를 아까 시켰는데 약간 네. 코스식으로 천천히 나갔네요. 호텔에서도 저희가 코스 요리를 주로 팔았는데 이제 흉한 거부터 탕수육이나 칠리새우는 거의 마지막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가 있어가지고 중식 일을 하시면서 너무 힘들다 하는 경우 뭐예요? 기는 거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다 화상 입은 여기 지금 점점점점 네. 뭐 이렇게 있는 게 화상이고요. 손가락도 다 이게 꼬맸어요. 다섯 개 한 번씩 다 잘라가지고 칼로 칠썰 다 잘리고 해가지고 응급실 가도 꼬맨 적도 많고. 근데 저는 양호한 거예요. 정말 저보다 경력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칼 몸에는 막 장난 아니에요. 화력이 세다 보니까 기름이 한 200도 되는데 피부에 튀면 손 쓸 틈이 없이 그냥 쫙 벗겨져 버리니까 그냥 뜨겁다 하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 뭐 지웠다고 프라이팬 놓고 막 섭취를 살살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기름이 튀었다고 요리를 놓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 요리는 못 나가잖아요. 이런 뭐 미적 감각이 좀 있으신가 봐요. 요즘 대기업에서 중식 이런 술집도 네.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자기 스타일을 조금씩 따오면 거기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 게 사랑하는 가족분한테 표현 자주 하시나요? 절대 안 합니다. 남는 기록이잖아요. 영상 편지 한번 사업한다고 설쳐가지고 미안하고 이게 조금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면 고마울 것 같아. 사랑해. 선생님 저 간판도 굉장히 이쁜데 저희는 제작 의뢰를 할 돈은 없고 간판 하시는 분한테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저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가격 절감이 확실히 많이 되네. 네네. 페인트 하시는 분, 간판 하시는 분, 목수 하시는 분, 전기 하시는 분 따로 불러가지고 그러면 30% 이상 절감하지 않을까.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엄청 재밌네요. 이제 체질이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잘해도 될 것 같아요. 맛집 탐험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같이 가가지고 평가하고 장사 안 되는지 가가지고 컨설팅도 해주고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중식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넘버 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솔직히 제 나이대로 제 나이대로는 제가 1등입니다. 네. 자신감 있어요. 남자가 자신감 있어요. 미밀공간에 모르시는 분들, 네. 구독자분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찾아주신 분들은 계속 와요. 그래서 한 번씩 찾아주시면은 아마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정말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남자분들 특히 또 토요일쯤에 오시면은 네. 문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